상륙 작전을 한 것에 자동으로 공격 전선을 만든다는 게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 게 먼저 상륙 작전 이것만 짜고서 공격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 하지 않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미리 짤 수 있나? 자, 중국의 연합도가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65%. 얘네의 전쟁 점수 65를 제가 차지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수도가 정확히 지리적으로 이렇게 난징 여기 있구나. 20점. 이게 몇 퍼센트인지 내가 알 방법 없나? 따로 일일이 계산해야 되나? 아까 전에 검색을 하면 좋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게 워 골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쟁 목표. 이건 이렇게 워 골.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세분화된 전쟁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땅을 먹고 말고 하는 전쟁 점수와 직결되진 않는 것 같고. 장비가 허용하고 있다면 병사를 더 뽑자라는 생각이 쉬는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보고 4개 더. 일반 보병이지만 인력이 많이 지금 있으니까 이쪽으로 늘리려고 합시다. 오케이. 항구 여기서 튀어나오라 하고요. 네, 공격에 조금 보너스를 받았으니까 타이밍이 좋았고. 기계와 공격에 집중할지 아니면은 그냥 보병의 공격에 보병 공격에 집중할지. 지금 기계화 장비 많이 있네. 네, 기계화 사단 있구나. 이거 플러스 이것까지 할까? 얘네 이동 속도가 얼마지? 아 맞다, 요거 짤 때 이동 속도를 제가 신경 쓰면 되겠구나. 그게 말이 되겠다. 근데 이동 속도 딱 안 나오네. 여기서 제가 읽어야 되는 것 같네요. 12.0. 예, 지금 자주포 애들 딱 12점 얼마였죠? 요 마지막 열을 자주포로 변경을 한다면은, 오케이, 좀 있으면 전쟁 점수 될 거니까 아직은 그 기갑 녀석들 사용하지 말죠. 보병에 자주포를 추가할 게 아니라 기계화 사단에 자주포를 포함시키고 저는 기계화 사단 쪽으로 한번 보강을 신경 씁시다. 지금 있는 녀석들은 크게 도움받지 않겠지만은, 예, 앞으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계열로는 많이 그 보너스를 받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소련과의 전쟁 또한 이제 넓은 땅덩어리를 상대로 하는 거라 속도가 높을수록 제가 많은 이득을 받겠죠. 공장 추가에 다들 열심인데 이거 하나 더 올리자. 오케이. 그러면은 기계화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장비들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미 있는 보병들 요거 많이 안 찍은 게 일반 보병들과 기계화 모두 다 공격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가고요. 뭐야 느낌표? 뭐지? 아 훈련 때문에 35 됐다. 예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녀석에게 자주포를 추가하면은 이동 속도는 달라지지 않죠. 제가 만약 얘를 보병으로 변경시키면 4점 몇으로 여기서 이제는 제일 느린 녀석으로 합쳐진다는 얘기니까 하나 추가한다고 하나 더 소모되네. 소프트어택이 256이나 되고 나쁘지 않은 들어가는
소모가 엄청 많지만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병 상대할 때 특히나 세이브 합시다. 아, 내가 이미 있는 녀석 변경했나요 방금? 이미 만들어진 녀석들은 변경이 돼야 되겠지만 많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있지 기계화가? 두 개, 예, 두 대가 업그레이드 변경되는 것에 그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고 이미 있는 장비 얼마나 소모되지? 옵, 두 개를 취소. 기계화 450이고 아 그래? 하 자주포 장비가 따로 있네요? 안 돼. 지금까지 생산한 게 다 예, 라이트 탱크 생산한 게 그나마 지금까지 생산한 걸 이용해서 제가 그냥 그 경장갑 전차, 경전차를 만들려면은 바로 한두 대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런 준비하지 않은 거를 만들려고 했구나. 지금 이렇게 자주 야포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경전차 생산을 감소시키고 야포도 많이 없네 이미. 아, 이렇게 계열이 다 나눠지는군요. 저런,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애가 다른 계열이다 라고. 이거 역시 육군 점수 필요하지. 이거 최고 우선순위로 높이고 어디 갔대? 아, 시프트지. 그 다음 남은 공장 일주일에 1.48개 이용해 먹으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네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분할을 시켰어야 됐다. 왜냐하면 일반 경장갑 일반 기계화 사단을 제가 지금 만들 힘은 있었는데 아 이럴 수가. 이걸 또다시 그냥 기계화 사단으로만 변경시키려고 제거는 가능하긴 하죠. 근데 제거를 해가지고 오케이 복사한 다음에 이거 지금 근데 제거하는데도 돈 드나? 제거하는데 돈 든다. 맞아. Damn. 기계와 장비 그냥 놀게 되었네요. 예, 이거 육군 점수, 육군 경험치 이쪽 관련해서 제가 너무 느리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쓸 일이 없었다 보니까. 상륙 부대 하나 만들어졌다고? 왜 하나가 있지? 여섯 개 동시 생산인데 아까 전에 그냥 안 움직였나 봐요. 오케이, 일본과의 전쟁 이걸 하면 효과가 바로 생기면서 중국을 상대로 정복 집중 가로쳐서 목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전쟁 목표가 생겼으니까 중국과는 바로 전쟁하지 않겠구나. 상시만 지금 이것도 전쟁 목표지. 오케이. 제가 직접 수동으로 Declare War 합병 이렇게 천천히 한 명씩 상대해도 되는 거라면은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하겠어요. 예, 예 상시 전쟁하죠. 오케이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자. 아 전쟁 계획 안 세워놨다. 아 이게 달라진 부분들을 제대로 아직까지 근데 뭐 필요한가? 수도 그냥 점령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그냥. 예. 오케이. 근데 보너스를 지금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못 봤죠. 공격을 하네. 상륙은 얘네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보자. 비행기들이 얼마나 이건 뭐지다? 함대와 연결시 사거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구나. 사거리를 보여주는 거군요. 오케이. 클로스 에어, 택티컬 이런 애들 됐나? 전투기는 필요 없을 거예요. 공군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아, 못 가? 다시. 예,
공항을 좀 만들려고 했어야 되나? 어, 여기 공항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공항에 비행기가 있을 때 거기 점령당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데 아마 바로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 예상이 돼요. 어,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계속 전쟁 목표를 추가해주는 그런 거군요. 독일 나치 독일이 허락을 해야 되지만 승낙을 해야 되지만 이걸 하면은 아, 중국에 있는 독일 그 조언을 하는 그 장교들이 있는데 없어지게 한다네요. 예, 지금 지상 독트린 이론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애들인데 예, 그걸 없애버립니다. 하죠. 좀 더 빨리 했어야 됐구나. 이렇게 해독이 완료됐네요. 나이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대방이 못 보도록 해독을 안 갖고 있으면 못 보도록 하죠. 헤이 뭐 또 튀어나온 애들이 있네요. 어, 왜 안 가니? 이렇게. 보병은 많이 있다라는 느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클릭. 그러면은 이쪽에서 close air support 51% 얘는 예, 사거리가 부족해서 전체 지역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95% 페널티를 받고 있네요. 아, 왜냐하면 얘는 캐리어 등급이라서 얘네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이라면 예, 캐리어로 그냥 가게 합시다. 예, 캐리어 가라 해. Force rotation, interception, detection. 상대방이 저희 비행기들을 교전하러 오면은 저희가 그걸 발견할 확률 플러스 2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그래야 비행기가 좀 쓸모가 있지. 시간 제한 있나? 1940년대까지. 오케이. 중국과 전쟁 빠르게 할 필요 없겠네요. 민간 보병 장비들이 팍팍팍. 아, 훈련 그만하자. 장비 날아가고 있는 거가 아까우니까요. 제가 조언가 한 명 뽑은 것 때문에 그래도 공짜로 조금씩은 얻고 있고 전쟁 시작했으니까 그걸로도 들어오는 점수 있을 거고요. 조금이라도. 뭐? 아, 보급품이 부족하다고? 어허.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보급품이 없다니까. 예, 지금 저희가 압도적으로 병력은 많으니까 예, 지금 예, 보너스도 이제 다 챙겼고요. 25일 지났나 봐요. 거의 시작하죠. 이렇게 이렇게 어, 150 어느새 보자. 보급을 효율적으로 높여줄 만한 거 있나? 이거는 피로도
훈련 시간 마이너스 10%, 사기 조직력 회복 속도 높여주는 것 같고, 전쟁 중이긴 한데 저희보다 저희 전체 공장의 50% 이상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네요. 오케이. 기갑 연구 기갑의 안정성을 플러스 5% 하는 게 있긴 있네. 다친. 오케이. 이러면은 공장 산출량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생산 속도도 마이너스 5%가 되고 연구도 패널 마이너스 1이 없어지지만 자원은 이제 제가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자원 상황 한번 보자. 기름 약간 부족한 거 이걸로 제가 페널티를 없앨 수 있겠어요. 생산 지금 기름 마이너스 2가 얼마나 큰 페널티 주고 있지? 마이너스 30%. 아직은 저걸로 닫힌 경제체제로 갈 필요 없겠어요. 자원이 좀 더 넉넉해지면은 생각을 합시다. 보병의 그냥 사단의 공격력 플러스 5%. 예, 이거 나쁘지 않겠어요. 좋은 가드 이번엔 제대로 팍팍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냥 플러스 5 그런 거 생겨 있나? 예, 나오고 있네요. 예, 진격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더 들어왔지. 오케이, 기계화된 공격 이론이 끝났고 기계화 사단들의 조직력이 플러스 5%, 최대 계획 플러스 20%. 오케이, 기계화만 도움 받는 게 아닌 게 있으니까 이론 계속 찍읍시다. 보급 때문에 대기하고 있나? 한 주 안에 한 스테이트 안에 있는 병력의 그 보급만 신경 쓰나 봐요. 이거 항구가 형편 없는 게 문제인가? 여기서 구밖에 안 들어온다고? 요거 문제네. 물론 여기에서 들어오는 구가 예. 요거 항구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요게 제일 좋은 항구야? 예, 다 구니까. 오케이. 요 항구를 강화시키지 않으면은 손해가 크겠어요. 네이블 베이스. 한 개짜리라도 천천히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보급이 분할되나 안되나 이런 거 궁금한데 보자. 그러니까 9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럼 9까지 여기 지원을 하는데 9에서 5가 이미 여기서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치 피라미드 형태처럼 점점 산출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다면은 여기 11이 필요하다는데 11이 있다고? 어떻게 해서 그 가능하지? 최대 18. 아, 지역 자체가 주고 있는 게 구가 있구나. 그쵸? 땅에서 그냥 이 주 안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급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생각 안 했네. 그래서 구 빼면은 5점 몇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역이 알아서 7, 6 여기서 구가 들어오면 9, 9, 9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일렬로 지금 이동한다는데 보급이 충분히 전달될 리가 없죠. 아무리 봐도.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일 밑에 있는 요 바깥에서 들어오고 있는 보급의 양 그냥 플러스 9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이전 지역들 지나치는 걸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오케이. 좀만 더 가면은 항복시킬 거고 그 사이 병사들 추가되고 있구나. 슬슬 본토에서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병력이라 생각하고 내버려 둘까요?
오케이. 방어력이 향상되었고요. 모두의 다음 단계는 아직 못 찍고 상륙은 아직 안 되고. 아 근데 그거 상륙 작전을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지난번 프랑스로 했을 때 배우게 되었는데 지금 지난번에 설명을 제가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로서 진행할 수 있는 상륙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이라는 그 수송 용량을 제가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 5 두 개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하는 거고 한 개 10명을 10개 공간을 다 썼으면은 다른 상륙 작전이 아예 불가능해요. 너무나 적은 양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 467일 동안 이거 하나 한다고 기다릴 순 없는데 1점 몇 한 39년도 되면은 과감하게 좀 앞서가더라도 저거 찍죠. 그때까지는 네이다 필요 없고 오케이 산업 예 1년 미만까지 내려왔겠다. 비효율적이지만은 산업을 향상시킵시다. 연구 보너스도 좀 있으니까 나름 정말 그렇게까지 그 과감한 소모량이 아닐 거 그 연구 시간이 아닐 거예요. 전쟁 점수 하나밖에 없는 나라고 그러면 요거 먹는 순간 제가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 저희 그 승리 점수 항복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한 바죠. 오케이 중국에 있었던 이론 연구 도와주던 장교들이 독일 장교들에 빠져나갔고요. 일본만의 팩션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역시 독일의 팩션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이건데 프랑스로 제가 이거 했다가 별로 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아시아 쪽에 파시즘 국가들이 많이 있어야지 내 쪽으로 좀 들어와 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케이 경험치를 좀 육군 경험치 먹을 수 있다면은 이전에 실수를 제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보급로가 중국과의 전쟁 전에 좀 더 튼실 예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선의 보급로를 그리는지를 제가 예상을 못하니까 일단 한국은 지나친다고 하는데 이스트 헤비아 지홀 그리고 라오통 여기를 지나 지 오케이 여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보급로를 확장시킨다는 얘기죠. 물론 항구가 형편없는 상황에선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산업 기반 레벨에 따라서 자체적인 생산량이 늘어나나?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보자. 로컬 플러스 10 전체 지나갈 수 있는 야, 얼마나 산업이 지나갈 수 있는지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정한다고 오케이, 저거 지금 찍을 필요 없다. 예, 그러면은 군사 도움 받도록 하죠.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죠. 예. 기계화 쪽에 연구 도와준다고 하고요. 또 승낙을 했네요. 독일 장교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예, 대동아시아 아시아의 미래는 중국에 있다고 독일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라고 한 애들 오케이
지금 이 나라와 중국의 기술력이 비슷할 거라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다면은 지금 녀석들의 공격 점수가 얼마인지를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싸움에는 전 경험치를 주는 거라면 마구 계속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본 소프트 공격이 10이에요. 저는 75. 그러니까 거의 그 1차 세계대전 무기 끼고 다닌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오케이. 예. 과감하게 지금 인명 손실을 대가로 육군 경험치를 먹으려고 합시다. 어? 공장들이 드디어 막 공짜로 남아돌고 있다고. 아하. 46개까지 늘렸네요. 예이. 자립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보병 장비가 엄청 감소했고 자주포 장비는 천천히 가고 있네요. 보병 장비로 다 가면 되겠다. 웍. 예, 수도 점령하는 순간 바로 예, 저희 쪽에 저의 속국이 지금 어메니 이쪽에 들어와 있긴 한데 속국에게 땅 줄까? 자원이 얼마나 나오지? 그 알 수 있나? 지금 현재 일본의 차례입니다. 요구를 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긴장감을 마이너스 1.3 내린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잠깐 나와가지고 자원 생산을 보고 싶은데 미리 볼 걸 그랬다. 이런 얘 보고 땅을 다 가져가라 하면은 긴장감 상승이 다른가? 제가 다 먹으면 2.3, 만주 쪽 먹으면 2.3, 똑같네요. 제가 먹은 다음에 나중에 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되겠다. 먹고서. 오케이, 첫 번째 차례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례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고요. 완료. 748개의 장비. 근데 안 좋은 장비들일 것 같죠? 아니면 알아서 저희 쪽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공산주의 중국 중화 항상 헷갈려요. 이게 중화민국이죠. 중화 예 중화민주주의 공화국. 그 다음에 얘네가 피퍼스 얘네가 그냥 중국 공산당 하처바연 2 한창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당시 중국 특히나 그 나라들 다 알았었는데 이름을 오케이 제가 이제는 암호화 해가지고 해독 없이는 제 병력들 모를 거고요 적은 생산 속도 아 이건 공장 수리 속도네 당장에 필요 없는 거 이거는 급하게 다음 것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니까 급하게 갈 필요 없고 해군 전술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할까요? 거래를 방해한다 그냥 존재하는 함대 그리고 기지를 공격한다 인데 호위 함대 효율성 잠수함의 능력 그리고 항공모함의 효력 특별히 뭐가 좋은지를 해군 쪽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손을 대기가 힘드네. 전차 쪽으로 전차를 포 쪽으로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엔타이 탱크
전차 쪽으로 강화를 할 거라면은 얘기가 달라지는데. 계속해서 아 기계 좀 오래 한참 후의 기술이군요. 이렇게 낙하병 지나 프랑스로 이거 연구를 하다가 수도 점령당해서 망했으니까 한번 낙하병 궁금하니까요. 역시 찍어는 놓고 자원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 자원창이 7. 아무것도 안 나나요? 저런. 중국과 싸우기 전에 공산 중국 먼저 상대할 수 있을라나? 목표로 보자. 있나? 없죠. 공산 중국과 싸우는 여기 있네요. 여기 그 소규모 중국 나라들 상대로 목표들이 다 생겨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못 찍었죠. 예,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해가지고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먼저 예, 정리를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끝까지 그 중앙 중국이 저를 방해하지 않는다면은 아주 효과적인 포위 섬멸 작전을 제가 예,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자원이 많네. 광주. 오케이, 군대 공장 좀 추가를 보자. 기름 남아 돌고 있고 고무도 남아 모든 자원 남아 돌고 있습니다. 예이. 그래도 하나 지금 단계에서 만들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군사 공장 들어갈 때가 왔다. 여기 6개 찍으라 하죠. 예, 40년대 전까지 주변 나라들을 제가 다 먹을 수 있으면은 목표 사라지기 전에 중국 상대로 깔끔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원 확인도 완료되었고요. 착실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이건 비행기 강화? 경험치가 없을 때 새로운 비행기들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건 그래요. 아, 비행기는 그냥 상관없나? 그러니까 바꿔치기 할 때 기존 모델을 강화시킬 때 경험치가 들어가죠. 비행기랑 해군은. 전술적으로 제가 찍고 있는 거라면 전술 폭격기들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1km 폭격 능력을 어디서 볼 수 있지? 예, 호위하는 대형 비행기군요. 오케이. 얘가 이제는 예, 전술적 폭격이 전략적 폭격이 가능한. 얘는 그냥 전략적만. 이게 지금 제가 가고 싶어하는 길인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단계 하나 정도 찍어주고 있죠. 광동이라 불러야 되죠. 예, 지금 다른 분 새롭게 시청하러 와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최준호님께서 크킹이랑 유로파랑 비교해서 시대적 차이만 있는 건지 물어보셨네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크킹이랑 유로파랑 일단 크킹은 영지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워낙 시대적인 그 배경에 맞추어서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다 이제는 다른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거는 모두를 위해서 너무나 긴 설명 수룩한 설명까지 나오게 될 테니까요. 영지를 관리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는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신하로서 그러니까 신하를 관리하고
위아래 상하관계, 그러니까 봉건제, 봉건제라는 시스템을 정말 게임상에 깔끔하게 만들어냈어요.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듯 이제 중세 봉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경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에 맞추어서 게임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고요. 가장 쉽게 두 개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은 쿠킹 시리즈는 인간을 관리하는 게임입니다. 신하들, 사람들 그런 거를 관리하면서 그걸 주변 그 주변에 이제는 땅 관리나 군대 관리나 다 이제 포진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유로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인간 중심의 게임들이 아니 인간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장군들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막 있지만 그런 영웅적인 그런 인물들이라는 의미에서 영향을 미칠 뿐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국가적 규모의 경제랑 군사적인 힘, 국가 간의 외교적인,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막 길어지려고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쿠킹에서 어느 나라의 군주로 있다면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군주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군주가 죽고서 아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사실상 그 국가, 그 지배권 내에 있는 땅들은 제가 기존에 쌓았던 모든 관계가 무효화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는 친화가 너의 아버지랑 친했기 때문에 이어진다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사실상 예, 사라진다고 보면 되고요. 사람과 사람 예, 그 차이가 가장 명백합니다. 두 개 사이에서 지금 쿠킹과 유로파 간의 비교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쿠킹과 유로파와 호의를 물어보신 건가요? 그렇다면은 예, 지금 마지막으로 적어 주신 게 전쟁 특화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전쟁이 가장 2차 세계 대전이 테마입니다. 유로파 게임들은 다 테마예요. 파라독스 게임들은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무슨 개념이 중심에 잡혀 있는지를 딱 그 이해하고 나면은 다른 모든 건 거기서 그냥 뻗어 나왔다는 거를 쉽게 그냥 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중심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구현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그냥 퍼져나가 있어요. 유로파는 중앙집권 국가라는 가 형성된다라는 걸 중심으로 모든 게 퍼져나가고 쿠킹은 중세의 봉건제를 중심으로 모든 게 퍼져나가고요. 그 사이에 예, 뮤닉 그 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제는 긴장감 높아지는 부분이죠. 중국이 이제 독일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건데 프랑스 또는 영국 간에 이제는 얘기가 협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했던 제 선택과는 달리 프랑스와 영국이 바로 이제 동맹 협정으로 갔네요. 독일의 확장에 위협을 느끼고서. 예, 이거 끝났으니까 다른 주변 중국 그 공격할 수 있는 걸로 가보려고 하죠. 류민상님 반갑습니다. 지금 딱 제가 댓글 보기 시작한 다음부터 조금 그 이전에도 좀 있었나? 제가 어떤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선택할지 여러분의 의견으로 일본 제국을 선택하긴 했는데 이제는 우길 승천기 막 2차 세계대전 특히가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저희가 불이익 네, 그런 표현으로는 너무 가볍죠. 참상 저희가 당한 참상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는 이 이미지인데요. 지금 이 보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지금 일본 제국으로 그냥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두 개를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게임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그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미묘 복잡한 문제라서 지금 이 게임을 하는 와중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말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는 사실상 아무런 연관이 없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배경이 되고 있을 뿐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게임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말하고자 한다기보다는 그냥 대변하고 있는 거는 전쟁이 벌어진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들은 제가 엄연히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참사 이런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 게임이라는 거를 접근해 가는 것이 저는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만약 여기서 이벤트가 뜨면서 대한민국의 이제는 그 참상들을 저희가 옹호한다, 그 다음에 뭐 페널티나 보너스가 붙고 옹호하지 않는다, 뭐 붙고 이러면 이제는 좀 더 저희가 깊은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접근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단순화된 시각인 거는 확실하지만은 2차 실제 현실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가치들은 이 게임이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그 이미지들, 개념들을 끌어다 와가지고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걸 만들어낸 것일 뿐이고요.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뭐 일본 제국 선택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깊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절대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벤트가 끝나길 기다리고 있죠. 내셔널 포커스. 지금 상황에선 병력을 계속 뽑고 있을 뿐이고 지금 자주포 생산하는 거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드디어? 업그레이드는 다 했나? 보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을 갖고 있을 테니까 항상 그 틀리다,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양단의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희귀하고 대다수는 이제는 서로가 이제 사이사이에서 이 두 개 사이에서 이제는 각자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생각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바꿀 준비를 하는 모르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로는 절대로 죄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 거죠. 변화의 가능성. 지금 새로운 조언가를 또 뽑을 수 있어요. 로직스틱스라고 할 때는 원래 보급에 대한 얘기인데 어트리션이 피로도라고 이전 게임들은 얘기하지만 호의에서는 어쩌면은 보급품의 소모량을 결정하는 거였었나? 지금 보자. 피로도가 얼마나 쌓인다, 어트리션이 얼마나 있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보급 메뉴에서 병사를 가지고 누르면 어트리션으로 보급이 덜 들어온다는 내용도 없고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지금 상황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뽑기가 애매하고 비행기 쪽? 기계화 연구, 그 다음에 소총 소규모 스몰 암즈.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스몰 암즈를, 이게 그냥 스몰 암즈 리서치일 거예요. 이거를 지금 10% 감소시켜버리면은 다음번에 웨폰스 2를 찍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기계화 쪽에 50% 내가 있구나. 그러면 기계화 사단의 연구를 마이너스 10% 해버린 다음에 50% 보너스까지 받은 거를 찍어버리면 이거 1년 정도는 앞서가게, 2년 앞서가고 있을 때 찍어도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딱 감이 잡히는 부분들이 아니죠. 놀고 있긴 그렇고
정부 체제 여전히 제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순 없고요. 맨파워 늘릴 필요는 없고 연구 쪽으로 역시 지금은 그냥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게 지상, 예, 기갑 쪽으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 기갑을 지금 찍진 않겠지만 전투에도 도움이 되는 내 안정성 플러스 5%도 있으니까 이걸 지금 하죠. 뭔가 당장에 도움이 안 되지만 미리 소모시켜 놓으면은 예, 괜찮을 거예요. 그 사이에 보병 더 튀어나왔지. 상륙군 총 16사단, 12사단 완성됐죠? 아하. 더 추가할 필요는 없겠고 어차피 얼마나 공간 차지하지? 6명이 딱 10이네요. 그러면 제가 딱 두 번 상륙을 할 수 있는 좋아요. 아 여기서 제가 만들라 했지. 아 얘는 개별적으로 또 있나 보네 하나가. 항구를 내가 오케이 혹시나 여기에 가이스를 하고요. 아 그러니까 항구 업그레이드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기존에 3씩 증가하는군요. 3씩 예 지금 12도 약간 부족한 것 같으니까 5까지 업그레이드 합시다. 여기 점령당하면 끝이니까 부산 또한 강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간단하게 1씩만 추가하면 이거 지금 연구 끝난 거죠? 아, 연구래요. 훈련이 그러면 오케이 자주포 사단 하나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소프트 공격력 220 예스. 이 정도라면 예 전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우 지금 갖고 있는 애들이 70몇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공격력 4배나 되니까 예 1대1 싸움에서 지금 있는 그 1차 세계대전 무기 끌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병력은 쉽게 물리칠 수 있겠죠. 보자. 오케이 그 사이 질문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 한 3 정도로 해두고 좀. 호위에서의 승리. 사실 파라독스 게임 자체가 승리라고 하는 게 없죠. 이번에 튀어나온 출시가 된 스텔라리스가 예외적인 상황으로 기존의 4X 게임들의 틀을 어느 정도 맞춘다고 세계 정 우주의 은하계의 뭐 40% 이상을 개척한다. 모든 그 다른 외계인들을 정복한다 뭐 이런 게 있었을 뿐이지 다른 파라독스 게임들은 구체적으로 그냥 게임을 끝내는 목표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일반 보통은 그냥 그 게임이 끝나는 연도까지 갔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매우 그 두루뭉실한 그런 목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유로파 같은 경우 가령 프로이센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독일 그 연방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을 합병시킨다 뭐 이런 소규모 목표 영국으로 한다면은 미국의 식민지 건설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는 독립하는 걸 막거나 막 이런 식으로 조선으로 한다면은 이제 아시아 쪽을 이제 제패한다. 막 여러 가지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는 식으로 게임이 이제 진행을 하죠. 호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약간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두루뭉실한 것들은 너무나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른다. 이게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호위4의 가장 그 좋은 것 같아요. 이전 호위 그 모든 파라독스 게임들이 뭐 스텔라리스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뭐지 정치적 선택 또는 국가적 선택이라고 해서 지금 막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가령 조선으로 플레이하면은 대체 역사처럼 국가적 선택이라 달성하면 좋은 목표라고 떠가지고 만주를 회복한다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최근 버전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달성하면 여러 가지 보너스 받고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은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따를지 안 따를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에 내가 무슨 결정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지 볼 수 있게 하니까요. 예, 너무나 좋아요. 좋은 것 같고 장비의 고증에 대해서 저는 예, 그 밀리터리 그 전문가가 아니 그 매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35가 됐죠? 아 근데 다시 또 그냥 기계화 만든다고 없애버린다는 게 너무나 아쉽네요. 예 이렇게 해버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지금 장비 충분한지 봅시다. 예 2000개 있죠? 기계화로 가득 찬 병사를 제가 하나쯤은 만들어도 돼요. 이동속도 여전히 12.km. 라이트 탱크 좀 있지 않아? 맞아 라이트 탱크를 제가 어차피 안 만들 거라면은 안 쓸 거라면은 쌓인 거를 이용해서 근데 이게 하나당 얼마의 장비를 사용하냐 540? 이건 프로덕션 카스트죠. 장비 숫자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여기서 못 보나? 장비 숫자 어디 여기 있다 맞지? 예 하나당 60이군요. 제가 이거를 추가해 버리는 순간 네다섯 개 만들면은 예 지금까지 쌓인 거 다 소모해 버리니까 안 돼요. 이거 많이 못 만들죠. 이렇게 해야지 몇 개 만들어야 이거 6 600이니까 4개, 약 4개 정도의 사단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많진 않다. 오케이. 아, 15밖에 안 들죠? 그리고 또 더 할 수 있겠다. 오케이. 아,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저 지금 복사했나요, 근데? 복사 안 하는... 나 왜 계속 이러지? 복사 안 했네요, 이번에? God damn it. 오케이, 지금 하나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다. Going to tank 라고 저장을 해두죠. 예, God damn. 똑같은 거라고 해서 저장이 안 됐나? 잠시만. Duplicate? 바꾸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세이브를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이름만 바꾼다고 뭐 안 되네. 오케이, 이름만 바꾼 다음 세이브 해놓자. Going to tank. 오케이 이거 완성됐네요. 세이브. 그러면 예 이제 나중에 이거 가서 그 전쟁 점수 경험치 쌓이면은 바꾸면 되겠고 중국에 산재한 소규모 국가들 그러니까 그냥 예, 애들 상대로 이제 전쟁 목표 생겼고요. 국가적 단결력을 높여봤자 공격을 받을 때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랜드 독트린과 아머. 엑시스 리닝이 필요하네. 해군 쪽으로 좀 찍을까? 근데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별로 이용하지 않을 거고 카미카제 자폭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해주냐? 요코수카 MXY7 오카 이게 정확히 뭘 하지? 자폭 오케이 와우 유인 미사일 미사일 타가지고 조종사가 직접 조종한 다음에 타격을 한단 얘기죠. 제국의 영과 어이구 저런 이게 산업 지금 찍자. 당장 눈에 띄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 그냥 알아서 바뀌어버렸네. 다음에 자주포 힘들게 소모했는데 지금 쌓이기라도 했니? 다시 돌아왔어? 아니면 날아갔니?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사이에 179개가 쌓이... 오 마이 갓... 어쨌거나 엄청 바보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거나 기갑 사단 지금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동시에 네 개 만들고 있으라 하죠. 이렇게 상륙 준비하고, 제가 지금 전쟁 걸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남부 때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디야 이거? 이건가? 오케이, 예. 그럼 먼저 중화부터. 얘 동맹 있나? 동맹 없죠. 디클레어 워 컨커. 컨커는 정확히 뭐라지? What? 땅 하나를 복속. 너무 작은 나라라서 그런가? 복속하고 말고 이런 게 안 뜨네요. 오케이, 국경선 짜고. 보병이 지금 너무 없죠. 요 사이에 두 개 사단이 들어왔네. 얘는 뭐 하는 애들이지? 아, 탱크 전차 있는 애. 놀고 있는 공장. 10만이나 없네요. 지금 보급이 이렇게 가득 채우자. 예, 자주포 아무도 안 쓰는데 왜 만들고 있니? 라고 하고 있고요. 왜 안 바꾸지 너? 아, 왜냐면 기존의 걸 안 없앴으니까. 아, 배치를 해줘야지. 그리고 야, 40년이면은 지금 이거 다 먹어줘야지. 제가 수도 그냥 점령하세요. 오케이, 중국이 저를 먼저 때릴 가능성이 정말 없다면은 그냥 얘도 공격에 참전할까? 모르겠네. 호위 2 또는 호위 3 어느 쪽이었나 아니면 둘 다였나 기억 안 나지만은, 예, 하츠바이언 처음 들어오는 분들이라면은 플레이하기 좋은 나라가 일본이기도 했어요. 아닌가? 그는 빅토리아였나? 뭔가 천천히 이제는 전쟁을 한 단계씩 이제 밟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막 이런. 유로파 파라독스 게임들이 다 처음 하는 분들이 플레이하기 좋은 나라 이런 게 하나씩 다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꼭 그 뽑아낸. 전선을 뚫을 병력은 아닌 것 같지만은 바로 전쟁 선포하죠. 긴장감을 상승시키지도 않는 것 같네요. 하. 예, 뚫을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왜 공격하는지 모르겠네. 아홉 개 사단이 여기에 모였네요. 많이도 만들어졌네. 이렇게 맨파워 다음번에 좀 높이는 거 생각할까? 맨파워가 좀 없네요. 기계화 애들 들어왔나요? 예, 들어왔습니다. 맞지? 예, 얘네는 특별히 하나 만들어서 보자. 기갑에 도움되는 기갑 아무도 없어. 기갑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는 기갑 점수를 쌓을 수 있도록 기갑을 계속 지휘하라고 하죠. 탱크 디비전. 오케이. 네, 지금 저희가 훨씬 불리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텐데, 예, 지금 적의 한 사단, 적이 갖고 있는 한 사단 중에 빵 사단이 얘네 그 저의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하나도 그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보병이 지금 뒤에 붙어서 이제 돌아 그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팅팅팅. 상대방 조직력 깎이고 저는 아무 피해 없고.
정확히 뭐라 하지? 만약에 적사단이 그 관통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50% 조직과 데미지를 덜 받을 것입니다. 아, 공격 받을 때 그렇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그들의 조직력만 얘기하는데 50% 추가로 더 빨리 깎아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오래 끌 필요 없으니까 빠르게 내려가죠. 독일이나 그 이전 프랑스로 플레이할 때 일본처럼 바보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선을 넓히진 않을 거고요. 이거 잡고 그 다음 중국으로 가죠. 천천히 병력을 집결해서 급한 게 없으니까요. 오케이. 이거 생겨나면 제가 하겠다는 게 예, 징집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한된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징병을 하고 있는데 예, 훈련 시간을 높이지만은 2.5% 더 추가로 예, 받아내도록 합시다. 이거는 경제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 오, 맨파워 그냥 푹 하고 높아. 예, 100만 명이 더 생겨났어요. 오케이, 낙하병의 연구가 끝났고요. 얘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되고. 오케이, 다음 차세대 무기. 아, 만들어야 할게 많은 상황에서. 조직력 회복하게 놔두지 말고 뚫고 들어가. 왜 안 되지? 아, 지금 방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강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쪽으로 저는 공격하지 말고 당연히 예,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가면 되겠죠? 기계화 사단의 탱크 사단과 합치게 할까? 아, 근데 보병이 엄연히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동 속도는 예, 2.4km밖에 안 되죠. 순수 탱크 사단을 만들지 않는 이상 제가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너는 뭐지? 아, 너도 탱크 사단이네. 너도 아, 그렇지. 순수 탱크 사단과 보병, 그러니까 예전 호위에 있었던 특수 계열이 그 점수가 있는데 뭐였더라? 35% 이상의 기갑이 있으면은 받는 보너스 컴바인드 암즈. 예. 그게 있었는데 요게 이번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 전차 사단만 만든다는 게 전차와 보병을 합친다는 게 특별히 의미가 있진 않아요. 의미가 특별한. 오케이, 산업 기반이 향상되었고 이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파시즘을 만들어낼지 아니면은 파시즘 진영을 아니면은 독일의 파시즘에 참전을 할지 참여할지.